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천시 덕산면 수수마을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유튜브 게시용 촬영 장비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 영상 편집 기술 또한 그리 훌륭하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물건에 대한 촬영 요청 주문을 하시면 성심 성의껏 영상 제작하여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의 소개 토지입니다.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위치해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현재 수수밭입니다. 약 1.5m 높이차를 두고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면적 533평에 평당가는 15만원이고요. 매매가는 8천만원입니다. 토지의 남동쪽 끝에서 서쪽 방향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토지의 1단의 모습이고요. 남쪽 방향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도로를 따라 콩이 심겨진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이고요. 필요한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은 가능할 듯 합니다. 토지의 아랫단 2단을 남쪽 마을도로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석축 위로 저 끝까지 이어진 수수밭이 2단의 면적이고 2단 위 석축 위의 수수밭이 1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토지의 남서쪽 끝점에서 북동쪽을 향해 바라다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토지의 남서쪽 끝에서 마을도로를 따라 올라가며 토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토지의 경계 겸 둑을 범상찮아 보이는 돌로 석축을 쌓아놨네요. 남북으로 길쭉하게 심겨진 수수밭이 오늘의 주인공인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한 필지 533평의 면적 중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2단의 모습을 보시는 중입니다. 여기부터 토지 1단이 시작되고요. 앞에 보이는 토란과 콩밭은 면적에서 제외되고요. 1단도 역시 수수가 잔뜩 심겨져 있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동네가 수수마을이라고 하네요. 제가 수수팥 떡과 수수팥죽을 무지 좋아라 하는데 이렇게 수수밭을 보는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토지의 북동쪽 경계선을 따라 남서쪽을 촬영하며 걷는 중인데요. 수수나무가 엎쳐진 게 맞네요.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일이 되었다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새 토지의 북동쪽 끝점에 다다랐고요. 오른쪽 편의 수수밭은 매매토지가 아닙니다.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서쪽의 풍경인데요. 조기, 낮은 산등성이 위로 흐리게 살짝 보이는 것이 월악산 영봉입니다. 정남쪽으로 제법 높은 산봉우리들도 보이고요. 저 멀리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덕산면 소재지입니다. 없을 건 없어도 있어야 할 필요한 시설들은 죄다 있고요.
주택을 안치기에 딱 좋은 자리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중인데요. 멀리 월악산 영봉이 살짝 보이는 남서쪽이고요. 파란 하늘 아래 높은 봉우리가 보여지는 곳이 남쪽이고요. 이쪽은 동쪽 방향이고요. 이쪽은 북쪽 방향이고요. 이쪽은 면수재지가 있는 서쪽 방향입니다. 딱 봐도 동네가 편안해 보이죠? 인심도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수수할 것 같죠? 수수밭 옆으로 인공물이 보여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 시골에 상수관이 있네요. 여기 동네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네. 어, 그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저는 충주에서 와갖고 이 동네는 진짜 솔직히 잘 몰라요. 이것도 내려는데. 요 땅이요? 여기 수수를 많이 키우시네요. 아, 여기는 수수 고장이에요. 아, 수수 고장이에요? 아, 여기 수수밭떡 많이 먹겠네. 안 먹더라고요. 수수밭떡 진짜 맛있는데. 북금이. 아, 북금이. 월악산 자락 면수지지에서 약간 떨어진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 주택 용지입니다. 제천시 덕산면 선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도로는 4m 마을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수수밭입니다. 지형은 부정형 2단위 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533평입니다. 이용 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지 겸 귀촌 기농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54,000원, 평당 매매가는 150,000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800,000원입니다. 월악산 자락의 조용한 마을로서 서쪽으로 멀리 월악산 영봉이 살짝 조망됩니다. 필요한 편의시설은 다 갖춰진 제천 단양권의 작은 면수재지에 근접한 위치이고요. 토지의 모양은 부정형이지만 1단에 주택 짓고 2단을 텃밭 삼으면 딱 좋을 듯한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